검사를 공격적으로 하니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1,179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세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7배 세다고 알려진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 수는 전날 79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야 15일부터 각 시도에서 델타 변이 검사 수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델타 변이 확산세를 간과한 채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국자 관리는 물론 거리두기 완화에도 성급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 국내 확산의 대표적인 실책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은 해외에서 중국 백신을 맞은 사람이 국내 들어올 때 14일의 자가 격리를 면제해준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등의 백신을 권장했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면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줍니다. 여기엔 중국 백신 시노팜과 시노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중국 백신에 대한 격리 면제를 승인한 국가는 한국이 세계 최초라는 점입니다. 중국 백신에 대한 예방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입니다. 미 워싱턴대 국제보건계량평가연구소는 최근 중국 백신의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40%대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예방 효과가 2차 접종 완료했을 경우 80에서 90%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란 뜻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해외 유입된 델타 변이 감염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 70건,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중국 백신을 주로 접종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저개발국에 자국 백신을 대량으로 무상 공급하며 백신 외교를 해왔습니다. 이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유입됩니다. 방역에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를 50% 인정했지만 아직도 학계에서는 불신이 크다며 정부가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시작될 때 중국 백신 접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국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을 한없이 사랑하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답습니다. 예방 효과가 가장 떨어진 중국 백신을 맞고 자가격리를 왜 면제해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의 100% 책임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이상입니다.